자, 그래서 애들도 하고 있나요? 하고 있어요? 예, 100점 목표예요.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그 게임을 이긴다. 그래서 뭐부터 만들어와요? 그렇죠. 누가 다죠? 누가? 그들이 뭐 한다? 이긴다. 그럼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예요? 하다시예요? 비동사.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이긴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데이 윈. 어? 비동사라더니 비동사 없는데. 그쵸? 예, 그래서 얘는 비동사가 아니고 하다시죠. 하다시면 둡니까 더줍니까 이걸 따져야죠. 두예요 더즈예요? 두죠. 그래서 누가 데이가 뭐한다 윈. 비동사가 아니에요.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데이 윈. 자, 문장 완성. 그들이 그 게임 이깁니다. They win the game. They win the game. 얘를 가지고 그들이 게임을 이기니? 라고 묻고 싶으면? 이 속에 숨어 있다고 얘기했던 걔를 꺼내 쓰는 거죠. Do they win the game? 그들은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어서 그들이 게임을 이기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그렇죠. 여기 있던 주랑 또 쓰는 거죠. They don't win the game. 이게 옛날에 배웠던 거예요. 양념치 배우기 전에. 오케이. 그들이 그 게임을 이길 수 있다. 그렇죠. They can win the game. They can win the game.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전에 그들이 이긴다는 누가 데이가 뭐 한다? 윈한다. 이거였어요. 여기다가 뭐뭐 할수 있다 하고 싶으면 양념 캔을 집어넣게 되고, 양념치가 들어갈 위치는 뭐뭐 다, 뭐뭐 하다라는 의미 앞에 들어간다 했어요. 그래서 they can win the game이죠. 이길 수 있어. They can win the game.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길 수 있니? 그렇죠. They can win을 묻는 말로 만드는 거죠. They can win을 묻는 말 바꾸면 여기 있던 can, 그들이 이길 수 있다였던 They can win을 can을, 그러니까 이 속에 있던 do를 쓰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 속에 있던 do가 앞으로서 do they win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그게 아니고 they can win이었으니까 can they win the game? Can they win the game? 만약에 이런 질문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만약에 이길 수 있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Yes, they can이죠. 그들이 이길 수 있니? 물었으면 그래, 내가 이길 수 있다야. 그들이 이길 수 있다야. Yes, they can win the game. 만약에 이길 수 없으면 뭐라 그래요? 그렇죠. No, they can't win the game. 이렇게 얘기하죠. 일단 계속해서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기니? 그렇죠. 그들이 이긴다였어. 다시 되돌아가서 그들이 이긴다가 누가 데이가 뭐 한다 윈한다였죠. 그러면 이걸 묻고 싶으면 이번에 없던 둘을 숨어있던 둘을 꺼내서 Do they win the game? 뭐라고요? Do they win the game? 이것도 묻는 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 만약에 이긴다면 뭐라 그래요? 하고 있어. Yes, they do. 또는 Yes, they win the game. 그렇지. 만약에 이기지 못한다면,
그렇죠. Don't 쓰는 거죠. No, they don't win the game. Yes, they do. No, they don't. Do they win the game? Yes, they do. Yes, they win the game. No, they don't win the game.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기지 않는다. 그렇지. 방금 해봤던 거 그거래. 그렇죠? They don't win the game. They don't win the game. 그 다음 계속해서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길 수가 없다. 그렇죠. They can에다 놨지만 좀더 느낌 살려서 They can't win the game. 뭐라고요? 그렇죠. They can't win the game. 그들이 이길 수 있다는 누가 데이가 뭐한다 can win이었어 그들이 이길 수 있다 여기다가 이번에 not을 집어넣으면 이길 수 없다가 되고 양념치 뒤에 not이 들어가고 줄여서 can't가 된다라고 설명드렸죠 they can't win the game 오케이 계속해서 그녀가 거기에 간대요 그녀가 거기 간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중에 뭐부터 만들어 보냐 누가 다부터 만들죠 그녀가 간다 그럼 그녀가 간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중에서 뭐예요 be 동사 am is are예요 아니면 do 들어있는지 does 들어있는지 따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do예요, does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녀가 간다란 말 영어로 하면 그렇지. She goes. 그 다음에 이거 붙이면 되겠네. 그렇죠. She goes there. 그녀가 거기에 간다가 뭐다? 그렇죠. She goes there. 누가다? She goes 한다. 어디로? There로. She goes there.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여기다가 그녀가 거기에 가지 않는다. 방금 문장에 not을 집어넣으란 얘기네? 오케이. 그녀가 거기 가지 않는다는? 그렇지. 뭐라고? She doesn't go there. She doesn't go. There. 아까 전에 그녀가 간다가 she goes 였지 그치 그녀가 간다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이 속에 들어있던 does가 앞으로 나와서 she doesn't 만들고 빠져나갔으니까 doesn't goes가 아니고 doesn't go there 됐습니까 양념치 안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She doesn't go there. 계속해서 자 이번엔 양념치를 넣어 볼까요 그녀가 거기에 갈수 있다 그렇지. She can go there. She can go there. 자, 이 문장은 뭐랑 비교하냐? 그녀, 이거는 그녀가 can go. 갈수 있다죠. 근데 아까 전에 그녀가 간다라는 표현은 she go가 아니고 she goes였어. 이 속에 does가 들어가지고. 근데 그녀가 간다란 말에다가 양념 can을 집어넣으면 갈수 있다가 되는데 양념치 들어가면 더 이상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고 했었어요 설명해서 그렇습니까? go의 원래 모습은 go죠 goes가 아니고 she can go there 그렇습니까? 아무리 he나 she나 is 하는 행동이라도 이 속에 does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원래 모습 양념을 뿌리면 뭐뭐하다라는 의미의 말들은 전부 다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라는 규칙이 이 문장을 통해서 해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she can go there 계속해서 그녀가 거기에 갈수 있니? 방금 그 문장을 묻는 말 만드란 말이죠? 그렇죠. 아까 전에 she can go는 묻지 않는 말이니까 can she go? 하면 묻는 말이죠. Can she go there? Can she go there?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갈수 있으면 뭐라 그래요? 그래, 누가 갈수 있다? Yes.
그녀 거기 갈수 있나요? Yes, she can go there. Yes, she can. 만약 갈수 없으면 뭐라 그래요? No, she can't go there. Can she go there? Yes, she can. No, she can't.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그녀가 거기에 가니? 그녀가 거기에 간다라는 말을 그냥 가니로 바꾼 거죠. 그녀가 거기에 가니? 그렇지, 더즈. 그렇지, does she go there? 와, 오늘 열 문장 넘게 하고 있어. Does she go there? 그녀가 거기에 가니까 뭐라고요? Does she go there? Does she go there? 그러면 이번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것도 질문이니까 대답은 갈수 있으면 뭐라 그래요? 그렇지. Yes, she goes there. 근데 goes there 대신에 뭘쓸수 있냐? 여기에 s 붙어 있죠? 그래서 yes, she does. Does she go there? Yes, she does. 만약에 가지 않는다면? No, she 그렇지. Doesn't go there. No, she doesn't. Does she go there? Yes, she does. No, she doesn't. 지금까지 이런 거 배운 거예요. 오, 해리. 오케이. 그녀가 거기에 갈수 없다? 자, 갈수 있다. 그녀가 갈수 없다란 말은 그녀가 갈수 있다라는 말에다 not을 집어넣는 거야. 그렇잖아. 그렇죠? 그럼 그녀가 거기에 갈수 없다는 시? 그렇지. She can't. 그렇지. She can't go there. 됐습니까? She can't go there. 오케이. 뭘 배우고 있는지 알겠어요? 오케이. Excellent. 잘했습니다. 오늘 엄청나게 잘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디 갔노? 해리가 32번. 오늘 무려 12문장 했어요. 신기록 달성. 축하. 오케이, 잘했어요. 오케이, 다음도 이렇게 잘 준비해 주세요. 오케이,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